Now, round one. Fight. 여기가 내 컴퓨터가 아니고 아프리카기 때문에 내가 이걸 이걸 조절을 못해요. 나는 이거 아프리카 안하기 때문에. 해밍턴님 KO. Round 3. Fight. 13 방금 이제 8대 이제 10대 8로 아티프가 이겼습니다. 근데 이건 5선이에요. 저건 세트 스코어를 적어보고 세트 스코어. 난냐. 근데 옛날부터 스티브 상대 그 밥 상대로 스코어가 나쁘지 않았어요. 왜냐면 밥에 뭐 어퍼, 짬발 저런 것들이 킥쿡 이런 거에 좀 많이 노출돼가지고 나쁘지 않았어. 근데 고우키 말고 다른 것도 이제 제도해야죠. 그치, 저렇게. 그리고 밥이 고우키한테도 나쁘지 않거든요. 퍼친 거 때리기 좋고 끊기도 좋고 그래서. 근데 그것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자, 1대0입니다. 근데 아티프도 스티프 되게 잘해요. 아티프도 킥콕2? 왜 쓸까요? 킥콕2를 쓰는 심리가. 아, 테프면서 킥콕2 쓰는 걸 몰라? 이거 물테프 검증 가야겠는데. 이거 물테프 같은데. 이거 왜 모르죠? 킥콕2를 쓰는 심리를 왜 쓸까요? 킥콕2를. 아, 보라다니. 아까 누가 테프라고 그랬는데. 아, 맞습니다. 그쵸. 퀵쿡을 노리고 있는 거를 때리려다가 2로 카운터하는 거죠. 역시 이 방송 보는 사람들은 다 천재인가 봐. 이렇게 카운터가 납니다. 따당. 식사가 야채로 밥을 예전에 좀 했어요. 네. 근데 진이 주캐긴 한데 진은 안 하더라고요. 네. 지금 조금 제가 춤을 잘 모르지만 그거 하면 안 되죠. 데빌진도 파티 친구들은 글쎄요, 아마 저기 파티 갔다가 갈걸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티프도 오늘 가는 비행기로 두바이로 날라간 거기 파키스탄을 지워가요. 네. 두바이 가고 있으니까. 모르병도 밥 잘합니다. 진짜. 옛날에 제가 모르병이 밥 연습시켜준다고 알리사 밥 많이 했었거든. 눈물 날 거예요. 농장 나고. 아, 버퍼 딱 이렇게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레오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티프가 레오. 네, 레오를 안 할 것 같아요. 레오 절대 안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건 비밀 병기를 둘 것 같아요. 레오는. 오늘 방송 출연한 선수 사람들은 미국 사람 1명, 그 다음에 영국 2명이고 파키 2명인데 파키 3명인데 다 파키스탄계예요. 그러니까 5명 파키, 1명 미국. 그게 상남자처럼 까고 말고 할 개념이 아니요. 대회는 전략이 있고 이겨야 되기 때문에 까고 말고 할 그게 아니요. 네, 조카 파켓 좀. 바비 스티브한테 할만하니까. 어떤 것 때문에 밥은 공격이 어퍼, 짬바 이런 것들이 상단 해피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래봤자 있는 기술 중에 뭐 횡신 뭐 요거 이런 것들인데, 밥이 내미는 기술에 카운터가 잘 나요. 퀵쿡 카운터가. 그래서 스티브가 공격하기 좀 편해. 저런 거 어퍼 같은 거 보세요. 이제 아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스티브는 콤보를 한번 때렸다가 시간만 벌면 돼요. 무르님 항상 불리한 캐릭터만 한다고요? 어디서 그런 막말을? 무르님이 항상 불리한 캐릭터만 한다고? 그러니까 오늘 제가 뭐 말씀 다해 하니까는 아주 그냥 다 튀어나와서 말하잖아. 평소에는 말 못하는 거죠. 말하는 게 무릎 뜯으니까. 괜찮습니다. 제가 있으면 다 말을 해도 돼. 조언이라는 거는 다 들어야 돼요. 걸러들고 걸러들지만 다 들어야 돼요. 카운터 없이 사랑 성격. 근데 그래도 실제로 캐릭터가 네. 이렇게 크잖아요. 네. 그럼 저렇게 밑에는 면적이 더 큰 거예요. 네. 클수록 더 많이 맞아요. 그래서 폭풍남이 어묵게할 때를 담아줘요. 네. 그 대신 좀 빨리 떨어져요. 와, 잘 때렸죠? 대표님, 저 옆에 대표님. 그러니까 이게 캐릭터가 같은 캐릭터여도 이 사람이 하면 또 이런 느낌이고 저 사람이 하면 저런 느낌이라는 게 그게 재밌는 거지. 그래서 게임을 오래 할 수 있는 거지. 결국엔 뭐 공격은 똑같지만 그 타이밍과 내미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는 이 캐릭터를 잘하는데 누구는 이 캐릭터 못하는 거는 그 선수가 사람마다 갖고 있는 그 타고난 감각, 각자 이런 것들도 다 조합이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바꾸고 맞추는 게 진짜 어려운 거고 그게 실력이기도 하고. 저 해야지 잘합니다. 뭘 해야지? 저 해야지 옛날에 오락실 때 저 푸진이었어요. 해야지 푸진이면 졸라 높은 거였다. 와켓 때. 저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학교 그 정문에 경비실 그 경비하시는 분 별명이 헤이아치 쳤는데. 어? 네, 헤어스타일이 완전 헤이아치. 방송이요? 방송 여기 시작 나와 있어요. 제목에. 한 지금 한 번 더 쓸 것 같은데. 이제 중단. 우와. 우와. 밥이 저게 무서워. 나락을 4연속 나락을 쓰면 저건 레드라는 무기와 밥이 지금 스티브를 벽에 가뒀을 때 각도가 지금 밥이 살짝 이게 오른쪽 어깨가 벽에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이때 웨이브 치고 들어오면서 통발이 반시계를 잡거든요. 시계를 못 잡고. 그러니까 저거는 무조건 막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전 이지 걸릴 수밖에 없다. 저 상황은. 오케이. 저 때 피하면 되잖아요. 안 피해지는 상황이에요. 저거 무조건 찍어야 돼요. 5대5야. 와 날아갔어. 와 또 날아갔어. 방금 봤어요? 또 날아갔어. 나락수가 나락까지. 저거는 아는 거예요. 무르병은 공격을 안 하겠다. 리스펙 안 하는 거거든요. 와 저기서 그냥 걸어버리네. 아 형 살 진짜 빠진 거 확 티나죠? 캠에 무릎병. 와. 아 저도 요번에 경기장에서 깜짝 놀랐어요. 네 진짜 살 많이 빠졌어요. 네. 제가 맨날 뭐랄까 돼지라고. 나 할 거야. 졸라 뭐랬어요. 살 빼니까 얼마나 보기 좋아. 나는 오랫동안 건강히 게임하는 무릎병을 보고 싶다고. 저때 밥이 내밀게 없어요 솔직히. 어퍼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기 들어갈 수 있어요. 아니 와 벽이다. 와 진짜 잘했다. 이거 바이 죽었다. 데미지가 무지하게 엄청 세네. 네 좀 이따 같이 할게요. 너무 좋고요. 이거 못 막아. 여기서 찍어야 돼. 와, 추워. 와, 추워. 와, 잠깐 카운터. 나랑. 와, 이게 상당히 필요했어요. 지금 방금 원 다음에 짠발이 됐어요. 저건 뭐냐면 원짠 타이밍을 꼰 거거든요. 아티보이 되게 똑똑하게 피니시한 겁니다. 나 같으면 흘렸다 일어나지 마세요. 무르병도 지금 흘리려다가 말았어요. 상단 카운터. 와 또 개겠어. 자기가 마이너스입니다. 네. 카운터. 카운터. 와 또 개구다. 저거는 스티브가 피크 갈 거라는 걸 알고 박이 쓴 건데 이게 좀 운이 좋게 카운터가 났어요. 레드. 와 진짜 잘 들어. 이제 참아야 돼. 밥에 어퍼 내밀 수 있어. 멋있지. 어퍼 나오잖아. 전부 조심해. 나 조심. 구를 때 짠손 해버려야 돼요. 안 아파, 안 아파. 안, 아, 저기 자, 어퍼 조심해. 밥이 어퍼가 진짜 좋아요. 그게 어떻게 보이냐고? 스티버가 저기서 할 게 저거밖에 없잖아. 밥도 저거밖에 없고. 그러니까 저때 내밀다 업 카운트 하면 다른 스팀에서 형아 뭐 안 돼? 방송? 네. 왜? 게임을 안 하고 있어. 왜? 이거 보고 있는 거야? 아. Only this match watching his guide. No play. 아, 이거 보고 있어. 소리가 밀리게 들린다고요? 저 마이크 꺼버렸는데 저기 아까 10선 아티프가 10대 8로 이겼어요. 네, 고기가 좋아요. 좋은데 잘하기가 어렵거든요. 우와. 저게 상당히 좋아했어요. 바인비가 What is this? Round 3. Fight. Thank you. Aslan very perfect play yesterday. 이렇게 뭐 안 돼? 맞았다. 연합하고, 그치. 절대 하단을 절대 안 합니다. 왜? 흘려지면 역전각이 나오기 때문에 절대 하단하지 않아요. 이때 어퍼 조심해야 돼. 어퍼 또 나와요. 그러니까 최고로 안전한 선택을 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만약에 이 상황에서 이걸 썼다 하는 게 이제 약간의 다른 개념의 싸움을 하는 건데, 그래서 그때 하는 말들이 그거죠. 와, 여기서 이걸 쓴다고? 그게 그거예요. 이 상황에서는 이 기술이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은 그 각도가 있거든. 상황이 벽을 등졌을 때나 이런 거. 근데 이런 거를 무시하고 다른 기술 썼다는 게 이제 이런 걸 써? 이걸 질러? 이런 겁니다. 왜냐면은 지금 밥 플레이가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어퍼를 막 카운터 내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이 아티프도 스티브 되게 잘하거든요. 스티브 진짜 잘합니다. 지금도 어퍼 카운터 났죠. 그러니까 스티브의 공격이 뭐가 나올지 대충 예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병도 저 팀은 지금 좀 아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분명히 이 정도 실력이면 이 픽훅을 앉아서 떡과 때립니다. 이 정도 실력이면. 아, 이거 하는 거. 여기 이제 무르병 작업실이요. 원투 아티프 여기 전부 미국인 한 명에 다 파키스탄 계열이에요. 6명인데 조심, 여기 피해 잘해야 돼요. 말립니다. 와, 잘 때렸다. 잘 따라갔죠, 방금. 딱 박치기 맞고 뒤로 그룹을 예상하고 따라갔어. 어, 그렇지. 3 오른손? 그거 아예 행신 못 잡아요. 옛날엔 호밍기였는데 아예 못 잡아요 지금. 무르방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스티브 3 오른손 패치되기 전에 더 스티브를 열심히 할걸, 이런 말을 하더라고. 근데 내가 그 3 오른손 때문에 피해자가, 제가 가장 많이 피해를 받습니다. 뭔 대회만 나가면 결승에서 항상 스티브가 기다리고 있어. 이길 수가 없다 호밍기였어. 야 이제 웃을 일이 아니야 진짜. 이거 진짜 스티브 퀵호 이거 기원 진짜. 보세요. 발동 16에 중단에 로우딜에 카운터식 콤보에 병물이 좋고 데미지 좋고 뭐 말이 필요해? 단점이 없는데? 단점이 없어요. 사 오른손 콤 왜 자꾸 저거 쓰는 거야? 스티브 이거 퍽? 스티브 퍽 말하는 건가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좀 한마디 해줘. 모름님이 그거 쓰냐고. 머리는 좀 잡고. 난 잘 모르니까 스티브. 한마디 해줘봐야 돼. 그치. 아유 그냥 빵빵 하라고 안전하게. 와. 자 5대2로 이번 매치